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위로 주가가 속도가 붙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코스닥 시장은 위기의 코스닥 시장. 어디 보십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들이면 네. 유리기판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 IT는 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자동차는 왜 올라요 오늘? 자동차는 네. 기아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네. 인베스터 데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네. 그 배당 성향은 유지였죠. 유지? 네, 네. 유지 부분이다 보니 약간은 시장에서 실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0.7배 PBR 0.7배 후반에서는 가격 한 10만 원대에서는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고요. 현대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 강화 예.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화답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PBR 기준으로 해서는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대, 21만 원대 반등이 나왔으니까 네. PBR 기준으로 봤을 땐 0.6배 초반에서는 이렇게 좀 매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로 네. 우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관건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야 뭐 그냥 버틴다고 쳐도 예. 코스닥 시장은 위기의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지금 기론데요. 기론이에요. 네. 이 자리에서 네. 지금 올려주신 분들의 내용들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여기서 좀 액션을 취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마이너스 계좌가 많다. 네. 그 마이너스 계좌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런 쪽들 그리고 또 한 20% 종목들이 네. 반토막이시래요. 네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차라리 그걸 정리해서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일단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 2차전지만 놓고 말씀을 2차전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 네. 만약 2차전지를 갖고 있는데 다른 종목까지 다 해서 그냥 에잇 이렇게 빠진 거 나머지 정리에다가 2차전지를 모르겠다 이런 것들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네. 두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좀 시간 텀을 가지고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고 우선은 에코프로 BM이 다음 주 실적 발표입니다. 네. 네, 에코프로 BM이요? 네, 소재주들 네. 다 다음 주 실적 발표인데 네. 이제 뭐 4분기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래도 4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주가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네. 에코프로 BM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BM이요? 예, 다른 네. 양극재 기업들보다는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우선은 네. 네. 우선은 뭐 말씀드린 부분처럼 40만 원 이하에서는 밸류 매력은 발생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 요 두 종목으로 우선 2차 전지 중에서는 중심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에코프로 BM이 위로 주가가 속도가 붙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차 수요. 네. 그렇죠. 전기차 수요. 우리가 예를 들면 IT에서 D램 낸드 관련해서 감산을 단행했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수요가 어떻게 창출되는지가 화두였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라는 수요처가 생겨난 거죠. 그렇죠. 네, 가속기를 만들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 요소가 생기면서 주가들이 지금은 이제 나오는 논리가 네. 역사적 밴드 상단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네. 점이 멘트가 나오는데 전기차 쪽도 소재 업체들은 그 엔비디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메이커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기차에서도? 네, 예. 전기차에서도. 그렇습니다. 전기차의 키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Q를 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 쪽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뭔가 자극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솔직히 조금만 더 내려갔었으면 탁 대각이 좋았었을 텐데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에코프로가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거래 정지죠? 네, 에코프로 네. 거래 정지.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BM 같은 경우는 아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 가능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가능. 그리고 혹시나 한 번 더 밀릴 거 생각해서 다는 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신규 매수 입장 쪽에서는 적어도 타겟이 이 정도. 그러니까 즉 25만 원대 정도 보시고 트레이딩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에서는 위축된 거 돌릴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근데 이러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코스닥이 지금 이 정도쯤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나오거든요. 네네.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 좀 지금 ADR 봐도 이제 70대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단기 메리트가 나오는데 이제 돌리느냐의 문제는 좀 네. 다른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안 돼요. 네. 이제 금리 안 되기 네. 시작하게 되면 코스닥 중소형주는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2차 전지 네. 또 지금 뭐 엔터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바이오 이게 다 성장주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못 보던 레벨들이에요. 한 네. 4.4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럼 일단은 회피하려는 심리가 좀 더 큰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닥 쪽에서 오늘 바라보고 계시는 게 너무 괴롭고 와 이거 다 손절해버려 막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 금리가 4.4 이상으로 팍 칠 수 있을까요? 4.5 넘어가면 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되면 대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때 되면은 아이고 이건 아니겠다 싶은데 지금은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다 네. 라는 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4.4, 4.5 넘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거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자율반등이라도 한번 노려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만약에 금리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4.5 이상으로 턱 전환돼서 안착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식도 그렇고 압축해서 확 줄여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조금 좀 여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큰 그림은 잡아가시되 지금은 될 만한 것들은 오히려 좀 들어갈 거 들어가 놓고 이렇게 좀 바꿔놓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네.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코스닥 쪽 중소형주도 한번 우르르 나오게 되면 네, 그렇죠. 심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보니까요. 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시총 3위 종목 쪽에서 또 보시는데 지금 보니까 문의가 들어왔던 것 쪽에서 2차전지 쪽에서 힘드시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LG화학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가격이 비슷해졌다. 그러면 LG화학 팔아서 포스코홀딩스 들어갈까요? 이런 전략 어떻습니까? 둘 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에서 엔솔 지분의 활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죠. 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급반등이 나올 요소는 중국 철강 대규모 감산 이런 거 있을 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네. 상대적으로 저는 포스코 홀딩스에 손을 듭니다. 둘 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거 찬성? 마지막 정리해서 홀딩스로 간다. 네, 찬성하겠습니다. 차라리 압축한다 그러면 그게 낫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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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LG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삼성 SDI와 SDI랑 포스코홀딩스의 고민인데요. 예. 그러면은 LG화학 말고 삼성 SDI. 아, 삼성 SDI. 삼성 SDI. 네. 지금 또 SDI도 지금 뭐 50만 원대 근처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우선 40만 원대까지 좀 조정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한계는 우선은 SDI도 5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정도. 일단 지금은 플레이하면서 물량 맞춰가는 구간으로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솔직히 저도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은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차전지 쪽에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게 되면 압축하세요. 네. 그래도 대응하시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네. 때문에 압축하시는 게 더 대응할 시기 나중에 또 막 벌려두게 되면 어차피 움직이게 되면 주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동향을 보는데 와 삼성전자는 왜 한 8만 5천만 가게 되면 미끌미끌할까요? 그러네요. 여기다 뭐 발라놨습니까? 네. 좀 무거운 모습들이 있네요. 이런 식의 반복되면서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네.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들. 예. 네. 미끌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네. 종목 상담 쪽으로 넘어가면서 봐야 될 것들이 바이오 쪽 문의를 몇 종목 하셨는데 그 중에서 레고킴 바이오 네, 문의를 하십니다. 이거는 바이오 쪽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네네. 네. 기존에는 줄여야 되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대응이 쉽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네. 여기에서는 이미 매도를 못 하셨으니까요. 네. 반등이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이 제약바이오 쪽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7만 원대 정도 네. 들어와주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이는 걸 말씀드립니다. 7만이면은 네. 한 6만 8천 원대부터 저항은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지금은 줄이는 대응 팔 필요 없다. 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네. 좀 위에서 손실 보고 계시다 보니까 네. 이 구간에서는 딱 보기에 약간의 희망도 투여를 하게 돼요. 밴드 하단에 우선 왔으니 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기다리는 반등은 잘 없죠. 그 제가 보기에 그거 같아요. 똑같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모르는 거 없거든요. 뭐 지금 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삼천당도 그렇고, 네네. 알테오젠도 그렇고, 가격 조금 이제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 이제 메리트가 들어오는 구간까지 네네. 들어왔는데, 이거는 반등의 모멘텀은 아유 그래 됐어 사자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거 일단 한번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좀 관리는 할 수 있는 게 본격적인 반등은 그때 되나 보니까 지금 이제 살짝 살짝 대응했다가 딱 들어오게 되면. 매도할 준비고 이렇게 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천당 지금 사는 거 어때요? 말씀을 하시는데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기회다 그러면서 떡 5살짜리는 아닌 것 같겠죠. 돼가지고요. 네네. 예, 혹시나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들어왔습니다. 네네.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다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센 것 중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또 SKC. 아. 네. 와, 또 오늘도 3일째 빡 들어갔는데요. 네. 네. 유리기판. 만약에 SKC가 네. 여기에서 16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네. 저는 비중을 16이요? 네. 오, 예. 대규모 축소하겠습니다. 대규모로. 대규모? 예. 네. 16만 원 넘어가는 흐름 나오면 네. 그다음에 비슷하게 오늘 15만 원 근처에 갔었잖아요. 네. 15만 원 근처에 가는 단계에서는 비중 그래도 지금 전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3분의 1은 줄입니다. 3분의 1은 줄인다? 네네. 네. 15만 원 이상 때부터. 네. 네. 그러면 지금 14만 2천 원이니까 한 16만 원대 보고 지금 사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건 네.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아니고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네. 단가가 한 11만 원 이하다. 예. 그러면은 뭐 15, 16 단계까지는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진입한다면 네. 주가 변동성이 여기에선 커질 수 있어서요. 그렇죠. 반대로 올라가도 아무 말 못하는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거의 그럼, 예. 예. 거의 어찌 보면 유리기판의 상용화 초입.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들이면. 네. 유리기판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양산 좀비 끝나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 다 들어왔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는 신규 매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리기판 전부요? 유리기판 전부입니다, 우선. 전부? 유리기판 네. 전부고요. 네. 주가가 네. 보면은 오늘 금요일부터 어떤 현상이었냐고 하면은 윗꼬리를 우선 달았어요. 네. 시간으로 살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종목이 또 한번 퍼졌어요. 네. 이제 마지막 돌 수 있는 쪽까지 네. 리포트에서 많이 다뤄졌었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우리가 봤던 YCK만 아침에 연결해서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면 네.
주이기도 하고요. 네. 추세는 안 깨졌습니다. 그렇죠. 트레이딩은 각자의 구간에서 가능해요. 네. 제가 보는 영역에서도 기회를 오늘 줬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자칫 본 물량 같은 부분을 접근을 하셨다가, 네. 이 반대로 하루에도 10% 빠져도 아무 말 못하는 그렇죠. 그런 주가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네. 공격적인 매수는 쉽지 않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화전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 또 샀고 요즘에 살짝 돌아오긴 하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언급 드렸어요. 네, 24,000원대 들어오면은 매수. 24,000원대 매수? 네. 네. 24,000원대 들어왔을 때는 매수 가능이고, 네. 1분기 실적 한번 보는 걸로 네. 하면서 매수 가능한데 시총이 5,6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포트에서 한 20% 이내 정도? 네. 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24,000원대에서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예. 실적 발표할 때 한 10% 정도 뜨면 알아서 또 좀 챙겨주고. 네. 그런 관점에서 또 보다 보니까 HPSP. 네. 또 이쪽도 일단 이탈을 하는데, 아, HPSP 참 자리가 좀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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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은 힘은 없지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여기까지 네. 들어왔지만, 네. 좀 여기서 그렇다고 다 손절할 자리일까요, 지금? 그거는 쉽지 않은 자리고요. 네. 최근에 거래 발생했던 구간들이 44,000원대다 보니 네. 그 정도까지 밀리는 건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해줘야 되겠고 네. 우리가 먼저 바라봤던 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금은 보고 있어요. 네. 원래 외국인 주체 같은 경우가 붙어줄 때 이 종목은 시세가 좀 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강도도 좀 둔화된 상황이고요. 네. 기관 쪽은 이제 매도 일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44,000원대를 지켜주는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렇다고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신규 매수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이게 다 애매하네요 지금요. 네. 조금만 그쵸.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확인하느라고 밀리는 자리들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단골 종목들 계속 나오네요. 네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네, 이거는 이쪽 뭐 다 밀리네요, 요즘에요. 맞아요. 오늘은, 네. 오늘은 좀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크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뭐 개인적으로는 하나 머티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머티가 좀 더 단단하네요? 네, 실적 회복은 머티가 훨씬 빠를 것 같고요. 그렇죠. 하나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올라오는 게 더딘데 네. 하이닉스 증설이 살려줬습니다. 아, 예, 그렇죠. 살려줬다 네. 보니까 아직도 괜찮아요. 네, 아직도 보유를 하고 가시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IT 관련해서는 주가가 오를 때는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내릴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네. 용기를 좀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도 신재은님 네. 힘든 장이지만 힘냅니다.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 힘 좀 주세요. 네, IT는 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 네. 또 이번에 또 무슨 뭐 무슨 빌미를 통해서 네.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괜찮다고 본 종목들은 사자. 네.